저는 스터디 카페 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뭐 준비할 것도 없었지만 갑자기 청소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두 개나 만들어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와플 사 먹고 가야겠다. 제가 며칠 전부터 와플이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희 집 완전 근처엔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먹고 가야겠어요. 구름이 엄청 특이하고 예뻐요. 여러분, 저 와플 사왔어요. 이게 진짜 몇 달 동안 일단 손부터 먹고 싶어 하던 와플인지 몰라요, 진짜. 머리 이게 뭐야? 저희 집 주변에 와플대학교 없기도 없는데 세우기 되게 어려운 데 있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근데 좀 새로운 데 생겼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안 따뜻하네? 왜 따뜻하지 않지? 맛있긴 해요. 요거는 애플 시나몬. 이 시나몬 향이 너무 좋아요. 가봅시다.
맛있다. 일단은 디저트 먹을 건데 토렌츄르에서 사온 바게트를 살짝 데워서 먹으려고요. 약간 캔모아에서 먹었던 그런 느낌. 이게 아닌가? 어머.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아닌가 보네. 이게 무슨 애기 침대인가? 몰라. 아, 진짜. 뭔가 잘못되었어요. 왜 그러지? 이게 아닌가 봐요. 근데 지금 이미 빼서 어쩔 수 없어. 아, 이거구나. 아, 이런. 아, 진짜. 되게 특이한 맛이다. 그래? 물론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특이하네. 오늘은 요거트를 먹는데 요 무화과는 또 처음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안 달고. 안 달지 별로. 생각보다. 처음 먹어봐요, 무화과 생으로. 낮은 거. 열심히 따릉이를 타면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시원해요. 달이 엄청 밝아요. 동구 같아. 너무 힘들어요. 30분밖에 안 탔는데 여기 집 쪽에 올라와서 좀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서 심박수가 177을 찍었어요. 이거 알코올 수압으로 핸드폰이랑 키 좀 닦아주려고요. 제가 토익 시험을 봐가지고 이름이 아직도 붙어있어요. 아, 카메라도 닦아줘야 되는데. 저 카메라 닦고 씻고 오겠습니다.
아까 빨아온 커버 깔아줬어요. 제가 아까 깔았던 거는 그 헤드 커버래요. 이 이불 헬렌스타인인가? 건데 되게 좋아요. 올해 겨울쯤에 처음 써봤는데 이불이 되게 폭닥폭닥한 느낌이랄까? 되게 두툼한데 안 무겁고 너무 가벼운데 따뜻하고 좋아요.